마음의 병을 좀 치유하려고 한 가지 좀 확인할 겸. 머리 아프지는 거지. 동공지진 나는 거죠 이제. 안녕 도리도리 굿모닝.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도 다음 모터스에 왔습니다. 경기가 일주일 남았죠. 막바지 준비를 해야죠. 타이어 갈고 오일관리 싹 하고. 이번에 영암을 그래도 한 두 번 주행을 했어요. 영암에서 연습을 나름 좀 해가지고 이래저래 많은 시도들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경기하면서 경기 하나만 위해서 좀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이번에 나름 칼을 갈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예, 뭐 제가 못 타서 안 나오는 건 상관없더라도 이번에 경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타이어 갈고 오일 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손볼 것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우리 탈착기 새로 들어온 다음에 이걸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아, 우리 다음에서 이번 아니지 벌써 한 두 달 됐죠. 탈착기 엄청 비싼 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전자동이더라고. 우리 뭐 탈착기뿐만 아니고 지금 뭐 에어컨 기계부터 해서 진단기, 그다음에 뭐 이런 엔진 다이 리프트 다 새 거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걸로는 막 21인치, 22인치 이런 막 슈퍼카드 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타이어 탈착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탔던 파렐리 있죠? 그 파렐리도 요걸로 탈착을 했습니다. 어저께 오셨어. 아 오셨어? 그래서 휠만 해도 차 한 대 값 나가는 것들 타이어 교체하기도 부담스럽고 잘 받아주지도 않는데, 다음 모터스에 오시면은 네, 슈퍼카도 휠 타이어 교체 가능하니까 또 많이들 와주십시오. 아 이제 바로 들고 낑낑댈 거 없이 그냥 다 자동이네. 요즘 타이어 가는 데 누가 힘드니까. 페로도 제발 이번엔 브레이크 괜찮아야 되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거 ABS 모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저거 HPU라 그러던데 저거를 교체했습니다. 항상 이제 서킷 타시는 분들은 이제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가 많이 차기 때문에 에어 빼기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에어를 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 모듈 자체도 에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OBD 연결해가지고 또 모듈 에어 빼기도 해야 되고. 진짜 이제 브레이크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밟아야 되지? 타이어 빨리. 오케이. 탔어. 나와? 이렇게 직접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라인에서 에어를 빼줍니다. 노가다. 요새 한번 언더커버 뜯을 때마다 이거 한번 건드려봐. 이거 PTSD, 작년 PTSD. 이거 뽕하고 뽑혔었잖아요. 그때 요게 뽑혔었는데 커버 뗄 때마다 인터쿨러랑 터보 라인 한번씩 보고. 터빈에서도 새는 거 없는 거 같지 누유? 배란 잘 만들었어요. 오일 새는 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도 지금 여기 단단하게 반도 걸려 있나 이거 꼭 확인하고. 아 이게 보니까 윤민이 차는 이것저것 좀 새더라고. 그래서 싹 보증 받았다는데 내 차는. 아 그럼 좋은 차 좋지 않은 차야? 모르겠어 그거를. 이게 센터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새는 게 보이면은 그때 싹 보증을 넣어 버릴 텐데. 자 그리고 오늘 할 것 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 있었어요. 마음의 병을 좀 치유하려고 한 가지 좀 확인할 겸 요거 플러그 달면서 한번
엔진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플러그 다 작년에 갈았었는데 뭐 코일까지 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플러그는 그래도 시즌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플러그를 빼는 김에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죠. 플러그 DIY 너무 리스크가 커가지고 다이 하다가 토크 안 지키고 다이 하다가 다이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지. 플러그 풀어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헤드를 뜯어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살릴 수 있으면은 플러그를 이제 어떻게든 잘 뽑아가지고 살리고 아니면 헤드 교체? 헤드 교체해야지 않나. 어때? 그래도 이 정도면 정상이야? 이게 보통 뭘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색깔이 검은색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이거. 흰색으로 타버린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농후랑 희박에 따라서 연료비가 농후랑 희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근데 베렌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겁나 쏘잖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공 가솔린 압축압력 측정기. 짜자잔. 이거를 딱 실린더에 꽂아가지고 봤는데 이제 하나만 특이하게 다르다 하면은 이제 엔진 까야지. 이제 머리 아프지는 거지. 동공지진 나는 거죠 이제. 네. 오케이. 백이시 설명 좀 해줘봐.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실린더의 내부의 기밀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 그 말인즉슨 엔진의 출력이 손실 없이 잘 나올 수 있느냐. 네 개 실린더마다 다 요거를 꽂아가지고 이제 압축이 얼만큼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이제 제대로 압축이 안 되면은 요 게이지가 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실린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피스톤 링의 문제든지 뭐 다른 게 문제든지. 자, 두 번째 해주세요. 오케이. 이번에도 120. 엔진 상태마다 다르고 또 엔진 특성마다 또 달라서 어느 값이 정상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그치? 신품일 때는 그게 맞는데 엔진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보는 거는 실린더마다 차이가 있냐 없냐 그것만 딱 보고 상태 정도 판단할 수 있어. 이제 깊게 안 들어가려면. 딱. 얘도 120. 근데 얘는 120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걸리네. 이게 피크치를 못 찍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확실히. 가끔씩 이제 메탈 나가 차 헤드블럭 이상 있는 차. 들어오면은 밸브 같은 거 이상한 차 들어오면은 120은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까지 올라가고 86은 140. 걔는 압축비가 더 높으니까. NA들이 보통 압축비가 더 높으니까 140까지 올라가고 이제 막 나머지 140인데 막 하나는 막 8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까야지. 그때는 차가 그냥 아니 이 엔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 구조 나고 뭐 난리 브루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4번이 피크치는 찍네. 피크치는 찍는데 3번 4번이 살짝 늦게 올라가. 살짝 늦게 1, 2번은 바로 빡 찍는데 6만 넘긴 엔진이니까 그래도 뭐 낫 배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4만대였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전남 내려가고 3개월 만에 15,000을 샀습니다 여러분. 일상용 차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러네. 어떻게 보면 경기차로 데일리로 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얘긴데 경기차로 쓸데없이 키로수를 늘리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네요. 딜레마. 자, 그래서 2라운드 전 마지막
정비하고 그리고 점검 누유 없는지 파이프류 이제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린더 압축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나름 이래저래 연습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스스로. 아까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제가 못하면 못하지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한 만큼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썬더볼트의 N컵 2라운드 레이싱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